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최근에 아무래도 그 흔들리는 장 속에서 그 미디어 콘텐츠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영우에 대한 효과가 전반적인 종목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엔터 종목들은 그 하반기에 있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, 음원 음반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플러스 성장성들 모멘텀을 좀 탑재하고 있어서 조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미디어 콘텐츠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.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여보세요? 네. 네네.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쇼박스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,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. 올해 하반기 이제 비상 선언 등으로 이제 극장 개봉에 대한 라인업들의 증가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와 향후에 이제 콘텐츠 IP의 확장성이 좀 가시화 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최근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이제 범죄도시 2가 상당한 좀 인기를 좀 끌었고 마녀 2까지도 극장가에서는 상당히 좀 화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엔데믹 이후에 이제 극장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 활용성들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쇼박스도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올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한재린 감독의 신작 비상 선언이 이제 가장 크게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, 쇼박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제3자 유장 증자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서 신성장 동력을 좀 마련을 했는데, 웹소설, 웹툰 이제 출판 등으로 그동안에 좀 주목받았던 원천 IP를 바탕으로 드라마 및 OTT 시리즈를 이제 제작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단순히 영화 제작 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그런 확장성, 그런 성장 기반을 OTT로 좀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더욱더 이제 메타버스를 좀 활용한 그런 차별화된 플랫폼의 그 지속적인 콘텐츠까지 좀 제공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네,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스카이 라이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아무래도, 이상한 변호사 이제 우영우의 효과가 스카이 라이프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자회사 이제 스카이 TV를 통한 E&A 채널에 대한 그런 그 호평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KT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, 그 콘텐츠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가지고 A스토리와 공동 제작으로 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그런 그 작품성들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가 되면서 넷플릭스에서 국내 1위를 좀 하고 있고요. 비영화권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에 대한 그런 그 재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그 채널을 E&A 채널을 통해서 스카이 TV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방영을 하다 보니까 그 채널에 대한 가치, 채널에 대한 그런 그 브랜드가 상당히 좀 높아질 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들로 좀 나아질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, 단순한 그런 플랫폼 사업자를 좀 뛰어넘어가지고 콘텐츠 업체에 대한 그런 그 모습까지도 좀 보여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뭐 예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라마라든가 새로운 그런 콘텐츠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 라이프도 저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미디어 콘텐츠 업종 중에서 쇼박스와 스카이 라이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